자, 이번 시간에는 그두 개의 주어를 합치는 거를 배워볼 거예요. If two sentences have the same predicate, 자, predicate이 뭐냐면, predicate은, 자, 여기에 모든 문장에는 subject가 있고, 그 다음에 verb 행동, 그리고 object가 있어요. 자, subject를 뺀이 행동과 object 두 개를 합치면 이게 바로 predicate예요. 자, 그럼 이 predicate이 똑같으면, 한두 문장의 predicate이 똑같으면, 그러면 이한 문장으로 만들 수 있어요. You can combine sentences by joining two subjects with and. 자, 이 and를 써서 두 개의 문장을 한 문장으로 줄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nna learned English. Pedro learned English. 자, 여기서 predicate은 뭐죠? 그죠? predicate은 여기 있는 행동, 배우다, English, object. 그리고 이거 행동, object. 그러니까 이 subject가 아닌 나머지가 만약 똑같으면, 그럼 두 개의 문장을 이렇게 하나로 and를 써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자, subject, 여기 주어, 더하기 다른 주어를 and로 붙이고 그 나머지, 이 predicate에서 여기다 넣으면 이제 한 문장으로 돼요. subject가 뭔지 잠깐 배워보면, 이 subject는 이 verb,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subject예요. 자,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 건 an하고, 여기서 영어를 배우는 건 Pedro죠. 행동을 하는 사람은 an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Pedro니까 여기 subject는 바로 an하고 Pedro예요. 이두 개를 and를 넣고 predicate 써주면 이제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엮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nna moved here from Chile. Pedro moved here from Chile. 자, 여기서 subject는 뭐죠? 그쵸. 애나하고 페드로죠. 페드로하고 애나. 이 subject를 빼고 나머지를 봤을 때, moved here from Chile, moved here from Chile. 똑같죠. 그럼 predicate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어지죠? 그쵸. subject를 and로 묶어주고, 그리고 나머지, moved here from Chile. 그러면 애나는 칠레에서 왔습니다. 페드로는 칠레에서 왔습니다.를 한 문장 하면 애나와 페드로는 칠레에서 왔습니다. 자, 이 and로 두 개의 subject를 엮어줘야 되고 해야 돼요. 자, 나머지 세 문제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한번 열심히 해보세요.